자, 그래서 질문거리 뭐부터 받아볼까?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번호를 좀 불러줄래? 145페이지에 24번. 자, 다음 중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 문장은 이 부분이니? 자, 글씨라는 말을 좀 지워놓고, 답도 맞추긴 해야겠으나 답안지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 어쨌거나 질문 나온 거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하자.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이라고 했어. 일단은 전에 맨전이 우리 수동태 얘기할 때맨 처음 했던 얘기가 뭔지 기억나니? 동사의 종류 얘기하지 않았었어? 희귀했던 거 꺼내봐봐. 수동태 얘기했으면 내가 그 얘기부터 먼저 했을 거야. 그치? 자동사, 타동사. 응, 그 얘기 했었지? 자, 자동사하고 타동사 중에서 어느 거를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타동사.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사는 을에게라는 말을 받을 수 없는 동사. 타동사는 을에게, 그러니까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라고 했어. 자,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 문장의 1번 문장은 동사가 will take이겠지만 물론 동사 본체는 take야. 얘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타동사야. 그치? 자, 두 번째 동사가 뭐지? seems 이거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야. 이 형식으로 쓰는 말이지만 이 형식은 목적어를 받는 말이 아니거든. 보어를 받는 말이야. 보어를 받는 말은 자동사 취급을 해. 하여간 을을 받는 말은 아니라고. 을을에게를 받는 말은 아니라고. 자, 3번 happens. 자, 이거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happen이 무슨 뜻이었지? happen? 일어나다, 벌어지다. 뭐뭐를 일어나다. 말이 되나? 안 되지. 그럼 자동사야. 이 VT, VI 이거 저번에 얘기했었어. 타동사, 자동사라고. 자, 4번인데 4번은 take가 동사가 아니다. take place가 동사야. 이게 한 단어야, 이게. 이게 벌어지다. 개최되다, 벌어지다라는 의미의 자동사야 이게. 이거 동사를 혹시 외우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말이야. take place는 will 자체는 뭐, 아 이거 동사 일부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동사 본체는 take place지. 그래서 4번이 자동사라는 거. 아마 헷갈렸던 부분이 4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disappear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야. 그래서요. 바꿀 수 있는 말? 1번이야. Your umbrella will be taken by me. 뭐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어. Take place란 말은 이게 벌어지다. 이말 자체가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굳이 수동태로 만들 이유가 없어. 벌어짐을 당하다라는 말을 쓸 일은 없거든. 역시 4번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야. 다음은 또 이겁니다. 또뭐 있을까? 23번도 한번 볼까, 그러면은? 23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동사의 형태는? 이라고 하네. Do you know? 아냐? 라고 하네. 드림 콘서트. 이거 실제로 하는 콘서트인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아니, 뭐 서울 살지 않으면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서울 살고 네가 그 현대카든가 뭔가를 쓰고 있지 않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버스킹이 아니라? 카드, 내가 알기로는 이거 카드사에서 하는 콘서트일 거야. 현대카드일 거야. 거기서 되게 유명한 가수들 많이 불러와. 막 외국 가수들 막 많이 불러오고 그래. 어쨌거나, 드림 콘서트가 just around the corner라고 했어. 자, 이거 그냥 외웁시다. just around the corner. 이런 뜻이야. 눈앞에 다가온. 코너, 모퉁이잖아. 모퉁이만 돌아가면 이란 뜻이라서 다 왔어, 다 왔어 할 때, 야, 저 모퉁이만 돌면 끝이야 라고 할때 그거거든. 그래서 눈앞에 다가온이라는 의미의 그런 관용 표현이니까 그냥 외워놓으시고, 드림 콘서트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 알고 있냐? 너갈 계획이냐? 라고 했더니 Certainly, 물론이지. 자, 보면은 일단은 동사는 테를 쓰자고 했어.
텔이라는 동사인데 이 텔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전화하다가 아니라 말하다야 말하다. 이야기다. 어쨌건 자동사가 아니야 타동사야. 전화하다 아니라니깐? 뭐뭐를 말하다. 말이 되잖아.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도 말이 돼. 그래서 텔은 타동사야.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아니면 뭐뭐를 말하다. 어느 쪽이 됐던 거네. 삼형식 아니면 사형식으로 쓰는데 주로 사형식으로 쓰는 걸 좋아해. 어쨌거나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텔 뒤에 목적어 있니 없니? 목적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About it 이거 부사구일 뿐이야. A month ago 한달전 이것도 부사구야. 부사구 두 개라서 그냥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 셈이거든. 자,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왜 그럴까? 타동사는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게 타동사잖아. 그 뒤에 목적어 없어. 이 문장 여기서 끝났어. 목적어는 무조건 동사 뒤에 있어야 돼. 타동사는 바로 뒤에 목적어를 붙여야 돼. 근데 바로 뒤에 목적어 없잖아, 지금. 부사만 와장창 나왔고. 자, 왜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을까? 내거 아니? 수동태라서 그래. 자,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는 거였지? 뭐를 뭐로 바꾸는 게 수동태라 그랬지? 능동태에서의 이거를 이거로 바꾸는 게 수동태래. 뭔지 기억나니? 내용? 능동태에서의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는 게 수동태라고. 그래서 타동사만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 거야. 타동사만 목적어를 달고 있으니까 주어로 바꿀 말이 있지.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주어로 바꿀 말이 없는 거야. 어쨌거나 타동사인 텔이 지금 목적어가 없다는 거는 얘는 수동태를 썼기 때문에. 수동태는 당연히 목적어가 없거든? 목적어 주어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자, 1, 2, 3, 4, 5번 중에서 수동태가 뭐냐? 야, 두개 있거든? 뭐 갖고 갔니? 대사 안 돼. 안 되지? 엠텔링 안 됩니다. 자, 수동태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동사가 be 플러스 PP지. 이거 PP 아니잖아. 이거 ING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치. 4번, 5번이야. 비동사 이거 과거 분사지. 5번은 끝에 두 단어가 이렇게 끝났어. 하여간 동사구의 끝에 두 단어가 be 플러스 PP면 이게 수동태야. 자, 그러니까 4번 아니면 5번이야. 자, 이거 언제 얘기지? 과거 얘기일까? 미래 얘기일까? 어머, 써고라는데 한달 전이라는데? 과거야. 그래서 답이? 답이 4번이었던 거야. 답이 4번이야.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렇다면은 얘는 수동태야. 이거, 이 얘기 나중에 특히 너희가 중3이나 고등학생쯤 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라든지 좀긴 글들 많이 볼때 내가 거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될 거야. 특히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거든? 다시 한번. 그냥 되게 간단해.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어. 그럼 수동태야.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타동사인데 뒤에 전치사 나왔어. 전치사가 나와 있어. 그럼 수동태야. 그렇다는 거. 그리고 시제 맞추는 거는 마지막으로 시제만 적당히 맞춰주면 되겠고. 자, 23번은 그래서 4번이 답이었어. 자, 25번 문제도 한번 보자. 다음 중 어법상 알맞는 문장은이라고 했네. 자. 다 틀렸대. 자, 일단은 첫 번째부터 보자. 디스플레이란 동사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거 디스플레이라고 하지 않아? 전시하다라는 뜻도 있어. 보여주다라는 뜻이 최우선이고 전시하다라는 뜻으로 써도 돼. 타동사지, 그치? 뭐뭐를 보여주다, 뭐뭐를 전시하다. 맞아, 맞아. 타동사여야 돼. 지금 목적어 있니 없니? 없어.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는 거는 얘가 원래 뭐를 써야 된다고? 수동태를 써야 된다고 하자. 수동태는 동사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그치. be 플러스 be, 비동사가 없잖아. 그래서 틀렸어. 아니, 바로 끝나기는 맞는 문장 찾으래. 네 개나 틀렸어, 이 안에서. 자, 2번. 그냥 틀렸습니다. 자, 아까 불규칙 동사 문제를 열심히 풀었던 분이라고 하면은 뭐가 문제인지 아실 겁니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 그렇지, 테이큰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 자, 3번. 게리는 doesn't believe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거 대절이라고 보는 게 옳겠어.
그 유령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고스트에 S 붙었잖아. 만약에 그 유령일 것 같으면 이거 도우지 고스트일 거야.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민영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이거? 이 문장? 저렇게 표시해 놓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해석 한번 해볼래? 아 게리 게리는 이거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니? 존재하다라는 의미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유령은 존재하지 않고 이런. 지금 한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조금만 더 의역하지 말고 직역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볼래? 의미는 네가 한 말이 맞아. 게리는. 릴리브가 뭔 뜻이에요? 믿다. 유령이 게리는 유령이 있다는 유령이 존재함을. 어 맞아. 게리는 유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왜 해석이 잘 됐을까요? 맞는 말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절이 그냥 목적으로 쓰였어. 유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건 맞아. 동사 같은 거 혹시 잘못 썼나 한번 더 생각해 보면은 게리 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본트가 아니라 너즈트 쓴 거 맞아. 그리고 고스트 한 마리 아니거든. 유령 여러 마리지. 그러니까 이그지스트에 S 안 붙인 것도 맞아. 그렇대. 자, 3번은 맞고 그럼 어쨌거나 4번이 왜 틀렸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유즈드랍니다. 유즈드. 자, 이게 능동 테니 수동 테니. 유즈드 사용하는데. 유즈드. B 플러스 PP. 그러면 저 그거 자동차 타동사 물어본 게 아니라 능동태를 썼냐 수동태를 썼냐 물어봤어. 맞아, 수동태야. 수동태라고 대답했었지? 맞아, 수동태야. 자, 수동태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를 둘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목적어가 주어로 바뀐 게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사라졌겠지. 근데 목적어가 있네. 틀렸지요. 자,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냐 하면은 마이. 이 웹 앱은 많은 젊은이에 의해서 사용된다지 많은 젊은이들을 사용된다는 좀 이상하잖아. 그렇대. 이거 애플리케이션? 무슨 뜻? 애플리케이션 막 앱 같은 거. 그 앱이, 줄여서 앱이라고 해. 그럼 한때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했지. 생각해보면 근데 이 말을 프로그램으로 바꿔 쓰는 것도 좀 웃기는 말인 것 같아. 프로그램으로 번역해놓은 것도 웃기는 말인 것 같아. 프로그램도 영어인데. 영어를 영어로 번역해놓고서는 이거 무슨 뜻인지 설명했지?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좀 웃기는 말인 것 같긴 해. 그냥 요즘엔 그냥 앱이라고 하자. 근데 사실은 조금은 다른 게 컴퓨터 전문가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프로그램은 컴퓨터 그러니까 OS 있잖아. OS 그러니까는 그 데스크탑에 설치하는 건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스마트폰이나 그런 데 설치하는 건 앱이라고 하고 싶어는 해. 일단은 근데 너무 자세한 건 얘기 안 할게. 요즘에는 엔간하면 앱이라고 하려고 노력은 해. 자, 5번은 자 워즈 워치드 능동태 수동태? 수동태지. 수동태는 목적어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 못 적는다고. 추워요. 그래서 틀렸어. 이번엔 추워. 네. 참. 바람만 잡는 게 올라가면 될 것 같아. 그래. 바람 방향만 바꾸자. 조금만 기다려봐. 저 녀석 올라갔을 때 멈춰야지. 어디쯤 올라가시려나. 오케이. 고정. 됐지 이제? 자, 넘어가는 거고 어쨌거나 답 얘기를 안 했으니 답 같이 한번 문제 풀면서가 아니라 어차피 풀어 왔을 테니까는 답이나 한번 좀 불러보고 넘어가자. 어쩔 수 없지 뭐. 숙제 안 해온 분은 안 해온 분이야. 뭐 발언권이 있을 수가 있냐 뭐. 그게 빼고 답이 있는데. 아 그래? 그러면은 다 풀었네 그러면은. 에이씨 했으면은 아 그 정도면 다 한 거야. 아 모르는 거 빼고 다 한 거지 그쯤 되면. 오케이. 잘했어. 7문제 정도. 오케이. 그럼 그 7문제는 같이 보도록 하고 일단은 풀어온 데 안에서 답 한번 불러보자. 자, 1번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15번부터 시작해. 그랬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라니. 네, 그래서 안 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5번부터 자, 400% 실음 380% 아니 38%가 아니라 380% 15번부터 답 한번 돌아가면서 불러보자. 일단 정민이가 첫 번째 거. 4번.
Should be locked. 맞아. 이게 나. 자, 일단은 4번이어야 되는 이유가 프론트도어가 단수거든? 프론트도어 단수잖아. 그러니까는 3번하고 5번을 못 써. 그런데 by you라고 전치사구가 바로 나왔지. 그럼 목적어 없는 거야. 근데 락은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동태인데 수동태여야 되니까 2번도 안 되고 1번도 안 돼. 답 4번 맞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얘가 한번 답 한번 불러볼래?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어? 여기서부터 안 돼 있어요. 그럼 안 한 거지 씨. 그러면은 아니, 여기서부터 가습제였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근데 뭘 했다고 이게 진짜 그 15, 14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했던 거잖아. 자, 여튼 그러면은 어쨌거나 그럼 지금 일단은 패스. 정민이가 그냥 계속 한번 불러볼래? 자, 투마로우 이브닝이라고 했는데 내일 오후라 그랬는데 수동태를 쓴 건 맞아. 5번. 5번이야. 자, 16번 답 5번. 자, 17번. 계속 한번 불러볼래? 일단은 2번. How much 자 페인팅즈가 지금 주어인데 복수지. 그러니까 이즈는 못 써. 아야. 그리고 셀드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3번도 아니야. 답 2번 맞습니다. 18번 Statue of Liberty라 그랬는데 이거 자유의 여신상이란 뜻이야. 자유의 여신상은 리버티 아일랜드. 이거 자유의 섬이라고 하지만 그냥 어차피 동네 이름이야. 리버티 아일랜드로부터 4번. 맞아. 보여질 수 있다야. 캔 다음엔 동사 원형밖에 못 쓰니까 좀 더 줄여야 되나 화면을. 야. 글씨가 잘려서. Can be seen. 맞아. 4번이야. 19번. 어법상 올바른 문장은 이라고 했네. 이게 resemble이라는 동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resemble. 이거 닮다. 뭐 푹 닮는 게 아니라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 닮다라는 의미거든. 근데 이게 뭐뭐 을를 자가 붙긴 하지. 아빠를 닮았네. 근데 이게 영어에서는 아빠를 닮았다라는, 아니 아빠를 닮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이게 영어에서는 그 뒤에 쓰는 말을 목적어 취급을 안 해.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 취급을 해. 그래서 리젠블이 이거 3형식이 아니라 2형식 동사야. 2형식 동사는 수동태로 못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의미도 이상해. 나의 부모님에 의하여 닮음을 당하지 않았다? 아, 지금 이상하잖아. 아니, 닮는다는 말을 수동태로 바꾼다는 말 자체가 너무 이상해. 여튼 이거는 단어 문제였어. 1번 문제 아니야. 자, 2번도 안 돼. 왜냐하면, 4번도 안 돼. 자, 일단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take place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take place?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도 안 돼. 벌어지다. 행사 같은 거를 행사 같은 게 개최되다. 아니면은 뭐 사건이 벌어지다. 이 말 자체가 수동태의 의미고 그리고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서 딱히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어. 여튼 2번 안 됩니다. 자, 4번은 또 왜 안 되냐 하면은 이 심이라는 동사가 심 1, 2, 3, 4, 5형식이 무슨 형식일까 이거? 아, 이 형식으로 쓰는 동사야. 심이 무슨 뜻이었을까? 보이다야. 이것도 보이다요? seem하고 look은 은근히 비슷한 뜻이야. 뭐뭐하게 그러니까 그녀는 매우 똑똑해 보인다 라고 해야지 너 매우 똑똑해 보여짐을 당한다 이런 말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4번 seem도 수동태로는 못 바꾸는 말이야. 5번도 안 돼. disappear 사라지다거든. 이거 자동사라서 애초에 못 바꿔. 답은 3번이야. the old 그 노인들은 이거 혹시 R 보고서는 틀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올드면 한 사람인데 왜 뒤에 복수 동사 이것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맞아. 더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복수 명사야. 아마 그 부분을 몰랐으면 3번도 아 틀렸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의외로 the old가 복수 명사인지라 아 helped가 맞아. help는 5형식으로 많이 쓰는 말이거든. 그래서 해석이 그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의하여 휠체어가 움직이게 도움을 받았다야. 도움을 주다가 아니라 도움을 받았다가 됐어. 여튼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 이거. 20번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자 이거 뭐가 문제라고? 이즈 리젠블. 이즈 리젠블도 못 만든다고. 리젠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엄마 아빠 닮았다 이런 뜻이니까 닮아짐을 당하다 이런 말 너무 이상하잖아. 그냥 리젠블이야. 앰버 리젠블즈야. 이거 생각해보면은 과거형 쓰기도 애매한 말이야. 아니 아빠 닮았대. 과거에 아빠 닮았어. 갑자기 오늘 엄마 닮아지나? 아니 뭐 그러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튼 그렇대. 21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끼리 짝지어진 것은? 5번. 아 이거 아닌데. Is English speak라 그러면 is도 동사고 speak도 동사야. 아까 외운 거 있지? 아까 외운 거 거기 포함돼. 어? 스피크의 과거분사 아까 외운 거에 포함되는데. 아, 그러니까 불규칙 동사인데 이거. 아, 3번이야. 그래서 답이 3번이야. 그러니까는 영어가 괌에서 말해 지나 라고 했어. 괌은 영어가 공용어입니다. 넘어가고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아니, 화면 또 줄여야 되네. 이런 350%를 줄여볼까? 됐다. 자, 지난 월요일에 앤디는 학교 카페테리아에 친구들과 갔다. There were, 이거 there is 어쩌고 하는 거 뭐뭐가 있었다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주어라서 there were 맞습니다. 카페테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자, is은 맞냐 하면 맞습니다. to find가 가짜 주어, to find가 진짜 주어, is 가주어. 네, 그래서 to find a seat, 자리 찾기가 어려웠다. 그는 점심을 먹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look for, 찾았다야. look for 보다 아니야. 그런 게 이번 시험 보 맞아. 너네 이번 시험범이라고 자꾸 얘기하네. 너네 시험 안 보는데. 어쨌거나. 자, 그는 좌석을 찾았다. 그는 하나를 찾았고 빠르게 거기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러나, 의자 옆에 있는 소녀가 풋 놓았대. 그녀의 책을 의자 위에. 그는 그녀에게 물어봤대. 야, 이거 4번은 그냥 틀릴 수밖에 없어. 뭐가 문제일까? 아니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동사가 두 개야. is도 동사고 take도 동사잖아. 동사 두 개 쓸 일은 없어. 자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take? 아 take이야. 이 좌석은 차지되었니? 라고 물어봤거든. 이 좌석은 차지하니이니? 차지이니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아, take는 이 좌석 차지되었니? 아 이거 자리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응? 그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화가, 이건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거야. So that. 너무 화가 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불쌍하니? 나는 이럴 때 너무 간단하게 해결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책 치우고 말아, 그냥. 그냥 좀 치워버리고 말았어. 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어. 그냥 책 치우고 말았어, 그냥. 차리잖아. 차리가 꽉 차 있잖아. 차리 비었잖아. 책 있잖아. 책은 밥을 먹지 않잖아. 밥을 먹지 않는 책은 치워야지. 자, 그래서입니다. 여기까지였지?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남은 시간 동안은 그 뒤 우리 해야 되는 일들 있지? 그걸 처리를 좀 합시다. 오케이. 아, 그리고 숙제 뭐일까요? 3800제. 3800제의 수동태 관련된 파트까지 다 풀어오는 거. 아니, 3800제 펴봐. 아, 근데 어차피 다음 주까지. 그래. 아니, 오늘 숙제 되게 적은 거야. 나중에 가서 봐봐. 숙제 진짜 적어. 가서 봐봐. 아니, 봐봐. 보면 알아. 숙제 얼마 안 돼. 뒷부분에 문제만 풀면 될 거야. 그 뒷부분에 무슨 그 시험 문제처럼 뭐 있거든? 3600제였지? 내가 저거 3800제라 그러냐? 자, 몇 쪽이었을까요? 잠깐 볼까요? 수동태. 시험처럼 돼 있는 부분 그거만 있지? 나머지 부분은 그냥 너희가 읽고서 그 앞에 설명 조금만 봐도 금방 풀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자, 어디 보자. 오케이. 끝. 자, 뒤에 중간 기말고사 대비 변형 문제 있잖아. 요것만 풀어보면 돼. 생각보다 얼마 안 되니까는 한번 풀어봐봐. 아니, 그냥 풀어봐봐. 아니, 그거 지금 체크를 하는 거 밖에 안 보여. 51페이지? 52? 아니, 51이란다. 지금 무슨.
내가 무슨 51페이지라고 하고 있어. 자, 그게 아니라 51, 50 몇 번까지 있거든. 그게 114페이지까지. 114요? 예. 그게 수동태 얘기 끝이야. 114페이지까지. 진도를 더 나가는 건 아니야. 그냥 수동태 얘기들일 뿐이고, 다음 시간에 태윤이 돌아왔을 때에도 그 수동태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태윤이 돌아오면은 불기수동태 얘기도. 아, 그 앞에 안 된 부분 있으면 좀 채우시죠. 잠시만. 수동태 파트는 그냥 수동태 파트는 끝까지 채워본다고 보면 돼. 95쪽부터 95쪽까지. 오케이. 거기까지.